실제로 라우라가 확실하게 있어서 살롱에서도 아 김일수가 왔구나 그렇죠. 그리고 딱 모두가 알아보는 아 그럼 이렇게 뒤로 지나가셔도요 아 지금 누가 지나가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은 있어요 사실로 이제 환하게 웃는 얼굴과 표정에서 네. 담대함과 자신감이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신감이 광대가 좌우로 관골이 발달하면서 턱이 단단하게 발달한 양기가 강한 상으로 네. 여장부적인 어떤 리더십과 자기 성향이 강하고 배포도 크다 웬간한 남자도 좀 주눅이 들기 쉬운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좀 강하신 거예요 1998년인가요? 1999년인가요? 아 맞아요? 또 찾아가셨어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금융상담 다 하셨네 이제 아무래도 배우시고 저는 그 당시에 네.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서 얘기할게요. 네. 쉽게 다가가서 뭐 이렇게 막 대시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큰 산 같은 느낌.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관심도도 그만큼 되게 많거든요. 좋은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네.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내년. 네. 아, 2019년부터 내정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 자리를 보게 되면 약간 네. 근데 자식 같은 남자가 들어와 있어서 돌본 거나 챙겨줘야 되나 심리적으로 내가 약간 품어야 되는 그런 남자가 들어오는 정도에 있고요. 붐씨랑 조금 잘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요. 네. 제가 품기 좋았거든요. 네. 제가 또 누나들한테 잘해요. 네. 12살 연상이신데 저는 아직도 이제 이모님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요. 김혜수 씨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네, 아버님이 이모님 때문에 그래, 그래 김혜수 씨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부모님 얘기를 아니 우리가 지금 오해예요. 그만큼 저보다 나이가 있으셔도 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는 70년생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정민 씨. 아, 남자.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네. 양기로 꽉 찬 얼굴이라고 해서 양팔통사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양팔통사주. 사주라는 것은 양으로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양인 거예요. 얼굴이 약간 붉은 면이 좀 있는데요.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화가 많다거나 약간 도화살 같은 키가 있다는 건데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은 본인과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는 시크릿하죠.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윗입술이 약간 스터다. 돈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된다거나 뒷심이 있게 좀 행동하셔야 된다. 붐씨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누가 더? 아, 이분이 좋죠. 이분이 좋고 이분은 일단 아랫입술이 튀어나오고 윗입술이 얇으면서 뒤로 갔기 때문에 아, 자기 저는 옆에 있으니까 붐이라고 해주세요. 이분이라고 해주세요. 누나들이 좋아하는 입술이에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태인데요. 네. 자 다음 분. 다음 분은 바로